내 대신 들어가서 저 부모님들에게 인사. 우리 수령님께서 그날의 상봉이 과연 세월이 흐르고 잊지 못하셨습니다. 망국을 드리던 할머니의 상봉이 되었습니다. 수령님을 감동하시고 소름 우리 김영재 선생님께서는 지원이라는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지게 다리가 짧습니다. 다른 지게보다 할아버님께서 허리가 없이 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 산에 떨어진 답이 있는데 떨어진 답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서울식 할아버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이러고 살고 웃었지 내 눈에서는 튀는 일을 하죠. 문이 세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붕 부분이 15m, 모두 60m입니다. 60m. 예. 모든 게 하나하나가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다 역사적 의미까지 다 모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탁월하신 그런 철학이십니다. 선생님도 잘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장군의 장백산 줄기줄기 피우린 장 압록강 구비구비 피우린 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을 위해 용역히 비춰주는 거룩한 장 아, 이름도 구리 장군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 혁명의 믿음직한 골반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 도서관에 대해서 또 과학 기술적 자료들에 대해서 공부해 주셨습니다. 비상 높은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서 쓰기 있습니다.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런 예, 표본들은 다 정말 많은 품을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위대한 장군의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곳이라는 데 이런. 실시간 강의, 녹화 강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학생을 촬영하는 촬영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받다가